보궐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국회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당 내부 갈등을 수습할 민주당 새 비대위원장엔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민주당 움직임 강청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초선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처음 출근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게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건넵니다.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 이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8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낙연 전 대표는 1년 기한의 미국 연수길에 올랐습니다. 지지자들에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격한 팬덤 정치를 비판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걸로도 풀이됐는데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방선거 다음 날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성 있는 새 지도부 구성이 당장의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갑론을 박하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새 비대위원장으로 86 중진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친문과 친명계가 개파색이 옅은 우 의원을 절충점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양측 갈등의 뇌관인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칙 변경 여부 등은 새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